프로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7 농구 경기 여자부 결승전 이화여대 EFS와 연세대 미스비의 맞대결 횡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예, 아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화여대 하얀색 유니폼 이화여대 EFS인데요. 먼저 48번 선수가 먼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이화여대는 20번 선수인 박예원 선수와 그리고 5번 선수인 오승혜 선수가 주요 선수이고요. 2연패를 노리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옆 동네죠. 연세대학교 팀이 와서 또 오늘. 뭐 어쨌든 예, 지금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화여대 네. 20번 선수인 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대회 맞나요? 공부에 들어갔고 상당히 그 연세대학교 감독인 한널로 감독이 좀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공부도 네.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드 타임이 길어요. 사랑을 받고 있고 조금 전 저희 중계 화면은 못 나갔지만 네. 예, 선수 소개할 때도 정말 프로 못지않은 그런 화려함이 그쵸, 있었습니다. 48번인 예. 진리의 선수로 좀 마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들어가요. 네. 자 연속 두 개 석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WKB 선수들도 사실 오픈에서 못 넣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자 맞대결합니다. 그렇죠. 예, 7번인 예, 다 예, 약간 상당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다른 선수들은 다 자기가 비주얼이라 그랬는데 네. 자 석공 찬스 이화여대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네. 쉬운 찬스 놓치지 않네요. 네, 석점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석점 슛이 성공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자 골밑에서 착실하게 득점을 올려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EFS의 20번 지금 네. 선수들에 비해서 예, 좀 박스아웃이라는 걸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례 선수의 실책 그리고 역습 라이업 성공합니다. 진례 선수가 이제 네, 네. 맞습니다. 예. 외곽 석점 던져보는데요. 오 들어갔어요. 네. 좀 오늘 성적이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경력이 2년차인데 상당히 그렇죠. 예, 이 전문 선수 포스를 풍기는 네. 그런 모습 그리고 버저 비터를 성공시킵니다. 조금 네. 좀 돌려가면서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진리의 석점 꽂힙니다.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좋거든요. 진리에는 진리인데요. 그냥. 네. 뭐 3점 슛 라인 가까운 데서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앞선 상황에 좀 무리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외시하는 분위기였는데, 멋진 예, 동작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게 또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슛 동작은 혼자 연습할 수 있지만, 그렇죠. 방금 전 같은 그런 콤비 플레이는 그렇죠. 예. 팀 플레이거든요. 하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뒤쪽. 아, 잘 봤어요. 훅슛 성공합니다. 멀리서 던져봅니다. 오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뭐 좀 몸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까들었어. 네. EFS. 자 멀리서 던지는 데 석점. 들어가지 않고 이대로 2쿼터 마무리. 3쿼터 7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EFS의 먼저 공격. 오 진리 선수 드리블링 좋아요. 어떻게든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미스비. 자 하지만 까로채기. 오우 같이 또 몸을 날리는 허슬 플레이가 두 선수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선수들이 좀 자기 열정이 좋다고 하는데 몇몇 선수는 확실히 뭐 개인기도 상당히 높은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거. 자 이번에 농구의 팀 훈련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결과가 어떻게든 상당히 좀 흥미진진합니다. 하지만 최지원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면서 22대 17. 자 하지만 EFS가 석공 한 번에 길게 원석공이에요. 그리고 라이업 성공합니다. 적어놨네요. 스피드가 엄청 빠름. 네. 네, 자기소개 적어놨고. 그렇죠. 비주얼 담당. 네. 네. 그리고 최단신. 네. 다양하게 출전하고 다양하게 그렇죠. 농구를 할 수 네.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체육을. 예. 네. 어쨌든 뭐 요즘에는 뭐. 예. 더블 클러치였네요. 그걸 치고 예 드리블 네. 치고 들어가는 모습은 예, 거의 뭐 WK 선수 맞먹습니다. 네. 경기를 도와주고 있는데 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본인들도 선수들은, 예. 통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잡았고 시옷 블록 걸립니다. 네. 박예원이죠. 그리고 석공 끼워주고 레이업 안정감 있습니다. 네. 박재현입니다. 조금 더 평정심을 가지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패스도 좋지 못했고요. 아까는 체력적으로도 힘든 모습 멋지게 저쳐냈고 레이업하지만
파울입니다. 자, 이제 네. 투샷. 갖춰지고 있어서 자신의 경우 찬스는 절대 놓치지 않고. 이설을 한번 지어봤는데 2구는 아, 클린샷으로 성공 시킵니다. 여자친구 1순위가 PC방 네. 가서 게임할 수 있는 여자친구잖아요. 네, 그랬나요? 네. 그런 친구들의 네, 그런 네, 로망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네. 같이 농구하는 여자친구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우, 또 우리. 즐겨주는 또 네. 우리. 네. 진짜 감사해요. 네. 자, 대학생들의 패기 네. 하트까지 저희도 네. 하트. 자, 이제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득점을 네. 못하고 와가지고 네. 상당히 지금 기분이 다운됐었는데 어 석궁이에요. 그리고 레이업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리바운드 박재현 네. 그렇죠. 이제 2점 아, 성공합니다. 네. 이 시간이 되도록 좀 열심히 좀 더 뛰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스가 좋지 못했고 완벽한 단독 찬스 박재현 혼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레이업 성공. 네. 자 미스비 선수 연세대 선수들 득점이 좀 필요한데요. 오, 오. 들어갔어요. 하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군요. 네. 여자들이 들기도 좀 무겁게 느껴질 텐데. 어, 저 맞아보면 생각하긴 하지만 상당히 좀 그 순간적인 통증은 좀 있습니다. 아 네. 진리의 드라이빙 돌파 아. 좋았습니다. 자 2초 1초 멀리서 던졌는데요. 오 저 또 날아가네요. 하프코트에서 던졌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화여대 EFS의 우승으로 네. 네. 경기가 마무리됐고 EFS는 2연패를 달성을 그렇죠, 하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개인기 조직력 그리고 어떤 침착함에도 좀 앞선 이화여대가 대회 2연패 달성에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3쿼터에 머물러 있는 듯해서 아, 네. 중간에 제가 3쿼터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자 결국은 이게 4쿼터였고요. 네. 그렇죠. 이화여대 EFS가 33대 19로 연세대 미쓰비를 꺾고 네. 2연패 차지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대학 최강의 여자 동아리 팀이라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네.